자,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must랑 have to, should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예문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연습을 해볼게. 우리는 그 문을 잠가야 한다 이거지. 그럼 we, 우리는 we. 뭐뭐 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좀 강한 의무를 써보자. 그럼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must를 쓰는 거야. We must. 그 다음에 잠그다는 잠그다. lock을 써. lock. We must lock. 여기서 중요한 거는 must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동사 원형. 아무것도 붙으면 안 돼. S나 ES 이런 거 붙으면 안 돼. ING도 붙으면 안 돼. So we must lock. 우리는 잠가야만 한다. 무엇을? 그 문을. The door.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So we must lock the door. 그러면 2번. 너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하는 게 좋겠어? 이거 충고니까 should를 쓰면 되겠지. 너는 you 뭐 하는 게 좋겠다? 이럴 때 should. You should. should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You should be 뭐 하는 게 좋겠다. Be careful. 조심해. 이런 뜻이잖아. 그런데 you should be. 너는 뭐 하는 게 좋겠다. 모든 MREG의 동사 원형은 be지. M의 동사 원형도 be. are의 동사 원형도 be, is의 동사 원형도 be니까 you are인데 you should be are의 동사 원형이니까 너는 뭐 하는 게 좋겠어? you should be careful, careful 조심하. So be careful 조심해 이거 이 뜻인데 be careful 대신 be careful 조심해 이건데 you should be careful 너는 조심하는 게 좋겠어? 그다음에 그는 집에 머물러야 한다. 그는 영어로 뭐야? He지, he. 그는 he. 그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러니까 우리는 must를 쓰자. must, must. He must. 그다음에 머무르다는 stay. You must stay.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머무르다. 뭐 stay. 잠깐만. 다시 한번. 그는 집에 머물러야 한다. He must stay. 그는 머물러야만 한다. 집에 이럴 때 at home 이렇게 써도 돼. at home.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 at home. 그런데 at home 대신에 home이라고 써도 된다. 그치? 그래서 he must stay home 이래 되고 he must stay at home. 홈이라는 녀석은 이제 전치사를 쓰지 않는 경향이 많거든. 그런데 일단 우리 집에 가다 이럴 때 고홈 이렇게 하거든. 집에 가다 이럴 때 고투 홈안 하고 고홈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전치사를 안 쓰는데 이거는 이제 at 홈은 뭐 영국에서 쓰나? 그다음 홈은 미국에서 쓰나? 이래. 그래서 at 홈도 되고 홈도 쓸수 있어. 그래서 he must stay home 이래 되고 he must stay at home 이렇게 써도 된다. 근데 교재에서는 He must stay home 이렇게 써놨지. 그치? 그 다음에 그녀는 집에 지금 가야 한다. 그녀는 영어로 she야. 가야만 해. 뭐뭐 해야 해. 이러니까 must를 쓰자. She must. 그 다음에 가다. go. 그 다음에 지금. now. So she must go now. 그 다음 민수는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민수. 민수는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를 이걸 어떻게 강제성을 좀 줄까? 뭐뭐 해야만 해. 이러니까 must. 그다음에 call 전화를 해야만 한다. 민수 must call 전화해야만 한다. 그녀에게 her 이렇게 쓰면 되겠지? 민수 must call her. 그다음에 6번 나는 내 방을 청소해야 한다. I 나는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청소하다는 clean. I must clean. 그다음에 나의 방이니까 my room 이렇게 쓰면 되겠지. So I must clean my room. 자, 여기서 이제 한번더 점검해야 될 거, 한 번만 더 점검할 거. must는 뭐로 쓸수 있다 했지? have to로 고쳐 쓸수 있다고 했지. must 대신에 have to로 쓸수 있다고 했으니까 we must 대신에 뭘 써도 돼? we have to
동사원형. We have to lock the door. 우리는 그 문을 잠글 수 있다. 잠가야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should는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3번. He must stay at home. 여기서 must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 have to를 써야 될까? has to를 써야 될까? has to를 써야 되겠지. he가 3인칭 단수니까 must를 has to로 고쳐 쓸 수 있다라는 거. he has to stay at home 또는 he has to stay home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정리돼? has to도 must랑 같기 때문에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she must go 여기에서도 이 must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뭘 쓸 수 있지? have to, has to를 쓸 수 있는데 she가 3인칭 단수니까 뭘 써야 되지? has to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야 돼. has to는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그 다음에 5번 민수 must call에서 must 대신에 뭘 쓸 수 있지? 민수는 남자를 가리키잖아. he잖아. he. 그러니까 3인칭 단수잖아. so has to를 써야 되겠지? 민수 has to call. 민수는 has to call her. 그녀에게 전화해야만 해. 그 다음 마지막 6번은 I must clean my room에서 must 대신에 have to를 쓸 수 있겠지? I have to clean my room. 나는 내 방을 청소해야 해. 여기까지 정리되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봐. 자, 오른쪽은 뭐냐면 이 문장에서 틀린 문장이 있어. 틀린 걸 고치라는 거야. 일단은 must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are가 나왔으니까 뭐가 틀렸지? must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그러니까 am, is의 동사 원형이 뭐야? 모든 am, are, is의 동사 원형은 be. 그래서 you must be quiet. 너는 조용해야 돼. 너는 조용히 해야만 한다. 이 뜻이야. 됐니? 해석은 선생님이 그냥 안 쓰고 말로만 할게. You must be quiet. 너 조용히 해야만 해. 2번은 they has to wear가 나왔네. 뭐 have to나 has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wear는 맞는데 they는 3인칭 단수가 아니잖아. 3인칭 단수는 뭐가 있어? he, she, it이 있잖아. 3인칭 단수는 he, she, it이 3인칭 단수잖아. 뭐 has to는 3인칭 단수일 때만 쓰는데 has to가 나왔으니까 잘못했잖아. 뭐 they는 3인칭 단수가 아니라 3인칭 복수야. has to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지? have to라고 써야지. have to. have to. they have to wear a hat. 그들은 착용해야만 한다. a hat.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they have to wear a hat. 그들은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됐지? 3번. she have to take 나왔네. 뭐 have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맞고 she가 뭐야? 3인칭 단수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3인칭 단수. she가 3인칭 단수니까 have to야? has to야? has to지. 그러니까 have가 to였고 has to라고 써야 되겠지? has to 뒤에 뭐 나왔어? 동사 원형. take a rest는 뭐야? take a rest는 쉬다. 휴식하다. So she has to take a rest. 그녀는 쉬어야만 해. 그녀는 휴식을 취해야만 해. 이런 뜻이야. 4번. he 다음에 must 다음에 뭐가 나왔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must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지? 동사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거. 그러니까 s가 붙어있네? 틀렸지? 그럼 s를 없애줘야지. So he must go. He must go there. 그는 도착해야만 해. He must go. 아, get이다. get. 미안해. go라고 했네. He must get. He must get. 그는 도착해야만 해. there. 그곳에. by는 뭐뭐까지야. 뭐뭐까지. by 5. 5시까지. 5시 전까지 가라는 거야. 5시까지 그곳에 도착해야만 해. 그는 5시까지 그곳에 도착해야 돼. He must get there. by 5, 5시까지. 5번 보자. you must가 나왔지. must가 무슨 동사야? 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뭐 나온다고? 동사 원형. so must 다음에 뭐 나와? 동사 원형인데 watch에 ing가 붙었어. 잘못했지? 뭐 you must watching이 아니라 watching을 빼줘야 되겠지. so you must watch가 돼야지. watch. you must watch.
You must watch the movie. 너는 그 영화를 시청해야만 해. 너는 그 영화를 보아야만 해. 너는 그 영화를 시청해야만 해. 그다음 6번. We should네. should도 무슨 동사야? 충고.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충고잖아. 조동사 뒤에는 뭐 나와야 되지?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We should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to save가 나왔잖아. 잘못됐지? 그러니까 이 to는 의미가 필요가 없어. to를 버려야 되지. 그래서 save는 저축하다, 절약하다의 뜻인데 돈을 절약하다 또는 돈을 저축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we, 우리는 should save, 절약해야만 해 또는 돈을 또는 우리는 저축해야만 해 돈을 여기서는 우리는 돈을 저축해야 해 이렇게 쓰면 좋겠지? So we should save money. 우리는 돈을 저축해야 돼. 마무리 정리 한번 해. must는 뭐다 뜻이? 두 가지. 뭐 해야 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근데 must를 뭐로 고칠 수 있어? have to, has to로 고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어떨 때 has to를 쓰냐? 주어가 3인칭 단수. he, she, is이 3인칭 단수. he, she, is이라는 3인칭 단수가 나올 때 has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그 다음에 should는 뭐 하는 게 좋다, 충고지. 역시 should 뒤에도 뭐가 나온다? 동사원형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 예문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여러 번 읽은 다음에 해석도 좀 외워둬. 자, 여기까지. 오케이.